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 준비 즐겁게 만드는 제이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소식 하나 또 들고 왔는데요. 요즘에 인사 담당자가 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아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이, 다른 직무도 사실 그렇긴 하지만 인사 담당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쌓아야 되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해요. 어떤 경험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지식 쌓는 게 좋을까요? 근데 그때마다 뾰족하게 무언가를 소개해드리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이유는 인사는요, 회사의 내부 적인 중요 자료들을 좀 다루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인턴도 잘 뽑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신입들의 TO도 매우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무언가를 쌓으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A부터 Z까지 시작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진입 장벽이 좀 허들이 높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요, 2022년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인데요.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제16회 인적자원 개발 컨퍼런스는요, 직업 능력의 달 행사의 일부인데요.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강연자만 해도 수십 명이 나오고요. 윤승원 텍사스 A&M 대학교 교수님에서부터 벤 넬슨 미네르바 프로젝트 CEO까지 국내의 석학들이 인재개발과 직업에 대해 다양한 강연을 실시합니다. 저도 강연자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채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채용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테니까요, 여러분들 인사 직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퍼런스 외에도 다양한 행사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가질 만한 NCS 세미나와 네트워킹 라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업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현업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HR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면 내년에 우리가 인사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그 다음에 취업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을 가장 어렵게 하는 거 어떤 겁니까? AI 면접, AI 역량 검사잖아요. AI 역량 검사, AI 면접이 도입되기 1년 전에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에서 소개가 되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과연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세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실제로 1년이 지나니까 너도 나도 AI 면접, AI 역량 검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사 직무를 희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번 컨퍼런스에 반드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 직무를 아까 서두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을 쌓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지식 영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식을 얻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HR, 즉 인적 자원이라는 부분은요, 시대가 흐르면서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요. 근데 그 트렌드가 뭐 유행처럼 이렇게 그냥 유행에 따라서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특정 시대에 주류가 되는 직장인들의 모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10년 단위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어요. 예전과는 지금은 다른 모습이죠. 면접 때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특정 지식을 물어보거나 요즘 트렌드나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이런 컨퍼런스를 참여함으로써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컨퍼런스나 이런 박람회를 반드시 참여해 보려고 노력하고 나중이라도 온라인으로 된 것을 꼭 보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어떤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책은 책을 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공부를 하면요, 그 다음 공부할 영역들이 생겨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인사에 대한 공부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컨퍼런스를 참여하면요, 수많은 세션들이 있거든요. 그 세션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추가적으로 흥미를 갖게 되는 영역, 그리고 공부해야 될 영역들이 보이실 거예요. 내가 공부할 영역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제16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는요, 8월 23일부터 9월 6일 저녁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지 여러분이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지금 즉시 신청하시고 잊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꼼꼼히 기록하시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들으시다면 어떻게 보면 신입인데 중고 신입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참여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신청할 수 있어요. 취업 준비에 지쳐 있는 여러분들,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